XSFM입니다. IDWK. 안녕하세요.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년 5개월 5주차의 그것은 알기 싫다 500회 목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XSFM의 유승균 PD입니다. 저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글 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저는 취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저널리스트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사실 저는 말도 그렇게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다닙니다. 이 사람의 이런 글과 말, 저널리즘이라면 사람들도 듣고 싶어하지 않을까? 그 제작 의도가 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취재를 못하기도 하고 취재를 잘하는 사람이 말을 못하기도 하지만 저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 필요한 모든 덕목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은 주로 메시지가 싸구려더라. 문제없이 번듯한 방송 말고 어딘가 생소한데 들을 가치가 있는 방송을 만드는 방식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저희 방송을 통해 만나보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첫 번째 게스트로는 제가 선택한 적은 없는데 계속 나오는 게스트로 이번 주 방송을 매는 먼저 맞아야죠. 참고로 첫 코너에는 상업 광고가 들어있습니다. 덕질인입니다. 역광 때문에 사진이 안 나오네요. 안녕하십니까. 실제로 존재하시는 여러분. XSFM에서 제일 오래 묵은 귀신 홍성갑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 큐시트를 처음 받았을 때 되게 짜증이 났어요. 제게 시간을 5분밖에 안 준 겁니다. 고작 스몰토크 할 시간 정도입니다. 근데 저 스몰토크 못한다고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5분을 위해서 8개월을 준비했습니다. 그 8개월 얘기는 하죠. 작년 8월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갑자기. PT도 받아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사실 인생 역대 최고 몸무게를 찍은 게 더 큰 이유이긴 해요. 아무튼 저는 이제 만 40세가 되었고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간과 고지혈을 슬슬 신경 쓰랍니다. 억울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지? 어쨌든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겠죠. 무대 위에 설 텐데, 무대 위에 설 건데 알고 보니까 5분이었지만. 뭐 아무튼 운동은 힘듭니다. 그래도 첫 두 달 동안 식단 관리 없이 10kg를 뺐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그런 거죠. 트레이너 선생님께는 자랑스러운 회원님이 되었고요. 근질이 좋답니다. 근육의 질이. 약간 고기 얘기 같은데 그 이전에는 근질이 아니라 육질이 좋은 사람이었을 테니까 넘어가기로 했어요. 지난달부터는 식단 조절도 시작을 했어요. 조만간 그 정도를 좀 올릴 때가 올 텐데 비 오는 날의 순밀키트를 몇 개 사놓을 생각입니다. 특히 식단 관리를 시작하시면요. 지방의 경우에는 견과류와 계란, 연어, 참치 이런 위주로 공급을 받아야 된대요.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커피예요.
트레이너는 괜찮다고, 그거 얼마나 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저는 이딴 고민을 합니다. 커피콩은 견과류인가? 그러고 보니 더치커피는 지방이 적다는데, 특히 커피비노의 병은 다 마시고 난 후에 재사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깨끗한 생각의 세제를 이용해서 깨끗이 씻고 난 후에 다양한 액체나 알갱이를 담아두십니다. 제가 시킨 거 없어요. 믿어줘요. 식단 조절이라는 게 진짜 간식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꾸르꾸르와 푸른액을 이제 헤어지기로 했어요. 삶의 낙이 없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혈당은 안 올려주면서 단맛은 나는 신의 선물 스테비아 방울토마토가 들어온 게 아니겠어요? 토망고가 아주 좋은 간식이 되어줍니다. 자꾸 아버지가 훔쳐먹어요. 바보상회 해산물 그리고 콕치보콕의 김치도 괜찮은 반찬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간식도 되고요. 식단 조절의 친구는 역시 디메이트였습니다. 제가 그 맛을 되게 싫어해요. 좀 역해요 저한테는. 근데 식사량 자체는 극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별걸 다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체중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변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내 몸무게라는 것의 기준점은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 온 직후의 무게랍니다. 그러면 장을 자주 비워주는 게 기분상 좋잖아요. 사르락토와 매일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식단 관리 시작하면은 무리한 다이어트 때문에 이제 피부 트러블이나 가벼운 알러지 반응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분 탓인 것 같은데 QBN의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이 빠진다 그러면 평산 네이처를 찾아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UPD는 방송 제작의 자세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청취자를 고전적인 신의 개념처럼 받아들인다는 좀 알쏭달쏭한 말이었습니다. 늘 그렇잖아요. 그 의미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청취자는 개개인일 때는 모자란 한 명일 수 있어요. 근데 모이면 컨텐츠를 통해서 출연자의 내면까지 읽어낼 정도라고 여기고 경외해야 내 컨텐츠가 제대로 나온다.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보통 녹음 전날이면 제 멘탈 관리도 하려고 애를 써왔어요. 제가 안정되어야 헛소리를 해도 제대로 된 헛소리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운동을 끊는 당시에 저는 동시에 정신과 치료도 잡았습니다. 내 문제를 잘 파악하고 대처하는 훈련을 해야 하니까요. 거기에 더해 고양이도 입양했습니다. 그 고양이는 지난주에 한 살이 되었고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저를 계속 깨물고요. 자주 뛰어내리는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다가는 방석과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를 깔아놨습니다. 힘든 건 있어요. 정말 많이 힘들어요. 수 틀리면 맨날 깨물고 핥히고 기분 나쁘다고 또 물고 새벽 5시면 밥 달라고 깨우고 깨울 때 또 물어요. 다 괜찮습니다. 참을 수 있어요. 딱 하나 못 참겠는 게 컴퓨터를 자꾸 방해해요. 저는 컴퓨터가 두 대인데요. 하나는 4년 전에 컴스테이션에서 맞춘 데스크탑입니다. 엄청 잘 만들어져서 지금도 최신 게임을 무리 없이 돌립니다. 지지난주에 나온 레지던트 이블 4 리메이크 무리 없이 돌아가요. 원래는 일도 게임도 다 데스크탑으로 해결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뭔가가 이상해집니다. 점점 한 공간에서 일과 놀이를 해결하는 게 어려워져요. 이게 모드 전환이 안 되더라고요. 슬슬 40대가 되면서. 그래서 작년에 업무용으로 레노버에서 XSFM 할인 코드를 넣고 노트북을 샀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이 두 컴퓨터를 구분하지 않아요. 일을 하든 게임을 하든 컴퓨터 앞에 있으면 키보드 위에 누워버립니다. 놀아줘! 그래서 놀아주잖아요? 그리고 다시 앉으면 또 키보드 위를 점령합니다. 또 놀아줘! 그럼 지금 치우고 하려고 하면 또 뭡니다. 자연히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이 줄고 게임 시간이 줄고 줄어든 만큼 짧고 굵게 즐기게 되면서 제가 자제력이라는 걸 배웠어요. 일도 고양이가 낮잠 자는 시간에 집중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려 20여 년을 논팽이로 살았는데 40세의 건강한 삶이 만들어진 겁니다.
정신과 상담에서 받은 조언은 스스로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되게 아리송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이제는 좀 이해가 가요. 매일매일 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을 잊지 않고 챙기는 반복이 이 개념의 핵심입니다. 다행히 저는 고양이 루틴이 가장 중요한 동물을 입양했기 때문에 하루의 루틴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했고 그게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관리라는 것, 인생의 변화라는 게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마흔에서야 배운 겁니다. 운동하고 진료받고 다른 존재와 공감을 나누면 됩니다. 매일매일 잊지 않고 그래서 따라서 효능감을 계속 느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지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얼굴 피부는 지성이고 두피가 건성이에요. 최악의 조합이죠. 각질이 많아요. 그래서 비듬과 얼굴 각질로 자주 고생합니다. 그런 주제에 수염은 되게 많아요. 면도를 매일 해야 돼요. 이게 문제거든요. 귀찮거나 힘들어서 하루 정도만 물을 안 돼도 온통 난리가 납니다. 그렇다고 면도를 매일 하면 보이지 않는 자잘한 생채기가 쌓여서 피부를 망칩니다. 이게 남자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두피의 경우에는 빅그린이 매우 큰 도움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알실 말고 요파시 광고 주긴 하지만 얼마 전 N19의 제품을 산지시켰는데 시카판테노 크림 샘플을 많이 넣어주셨더라고요. 자기 전에 바른 것이 일주일, 이젠 매일 면도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세안, 면도, 화장을 꼼꼼히 하다가 보면 이제 내친 김에 이빨도 한 번 더 닦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요즘 치약을 곧 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씩 받으셨죠? 들으셨죠? 8개월을 준비했다고요. 이미 5분은 넘었어요. 느낌이 오죠? 배째라 그래. 저도 상당한 투머치 토커인데 5분밖에 안 줘? 이건 PD의 용인술 실패죠. 실패의 대가를 치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썼는데 액세스몰의 입점 어체 며칠 빼먹었네요. 일단 제가 여성이 아니라서 29데이즈 못 쓰고요. 레트로에 하나도 관심 없어서 덧상화를 모르고요. 정치발전소는 뭐 직접 언급하시라 하고요. 그리고 솔로라서 로맨틱스가 무용지물입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조금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1인용 제품이 있어요. 회원가입은 해놓았고 언젠가 용기 내면 살 거예요. 이게 혼자일수록 욕망 관리도 중요해지니까요.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는 모든 측면을 가꾸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게스트들은, 출연진들은 앞으로 더 나은 방송과 칼럼을 만들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일개 지식 소매상에게는 신이나 다름없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히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xsfm@gmail.com에 메일을 보내실 일이 있다면 제 출연료를 소폭이라도 올려달라고 사장에게 압박을 넣어주십시오. 그걸 한 푼 두 푼 모아서요. 하루 걸로 낚싯대 부수는 이 고양이의 장난감과 저희 어머니의 백발에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지 모르는 맥주 효모 비오틴을 살 것입니다. 우주유통에서 스피커도 바꾸고 싶고요. 드래곤 이경혁 선생을 따라 퍼펙트 25 전화 영어를 해서 미국인인 조카들과 더 원활한 대화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나오실 분에게서 타투도 하나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타투이스트 도희님입니다. 21세기 노동운동 라이프스타일 가이드북 좋게 된 땡땡땡. 안녕하십니까. 네, 타투이스트 도희로 그리고 화성식품노조 타투 유니언즈의 지금은 현재 사무장을 맡고 있는 김도윤입니다. 반갑습니다. 3년 내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일을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긴장이 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꽃단장인 아침 면도를 하고 왔습니다. 2년 만에 한 것 같아요.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과 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나 무대에 계속 서 계실 분들 다 합친 이 분들의 종특이 피곤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고요. 넘어갈 수 있는 일이나 굳이 의미를 찾지 않아도 되는 일에
생각에 시비를 걸어보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거나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그 아이씨를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저는 그런 제가 좋습니다. 그 아이씨를 듣다가 더 피곤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종종 그 아이씨를 청취자임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그 아이씨에서 조성주라는 사람을 만났고 내 인생은 조졌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나도 최근에 더더욱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아이씨 청취자로서 성공한 성덕이라는 걸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아이씨를 안 들었고 조성주 소장님을 안 만났다면 제가 노동조합을 했을 리는 없어요. 그런데 안 피곤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요. 분명 노동조합보다 효용성이 떨어지는 별것 아닌 무언가를 하면서 지금처럼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도 차이만 있지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피곤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스님 같은 이미지를 비즈니스 때문에 만들게 됐는데요. 이 모습 속에 얼마나 피곤한 사람인지를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거 자랑이에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비평준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반 제도가 있었어요. 전교 1등부터 50등까지를 한테 모아놓고 이 친구들을 공부를 시키는 학교였는데 고3이 됐어요. 고3이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다른 반 친구들이 넘어와서 저희 반에 있는 모든 책을 다 훔쳐갔어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또 이 학교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 학교예요. 책이 없어지면 그날 아침 예배 시간에 서로 기도를 해요. 책이 돌아오게. 친구가 가출을 하면 다 같이 지하 강당에 내려가서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울면서. 돌아오죠. 원래 그 나이에 다 돌아오니까. 근데 저는 당시에 저희 반에 둘밖에 없는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저는 책을 찾으러 갔습니다. 제일 만만한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국어 시간에 제가 뒷문에 보이면 다 머리에 손 올려. 그리고 제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친구들 책을 하나씩 다른 반 친구들 책을 다 뒤집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몇 반을 돌았더니 교무실에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교무실에서 자기 책이 아닌 책을 다 내놔라. 복도에 다 내놓으면 그 책들은 용서해 주마라고 했는데 정말 복도를 걸어 다닐 수 없을 만큼의 책이 쌓였고요. 저희 반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가 서로의 책을 훔친 결과죠. 뭐 학교 행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감 선생님이 종교 시간을 하시는데요. 그 시간에 제일 앞자리 친구랑 자리 바꿔가지고 종교 수업 못하게 제일 앞에 앉아서 교감 선생님이랑 논쟁을 한 시간 동안 벌여야 되고 예비군 훈련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안보 교육이라고 퇴역 장성들이 와가지고 안보 교육을 하는데 그거는 잘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2시간, 3시간 잘하고 400명이 있으면 399명이 자는데 한 명이 눈 부릅뜨고 끝까지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예요. 제가 잘 듣는 줄 알고 저만 보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저는 집에 와서 그분이 했던 가장 극우적인 발언들을 다 적어가지고 민원을 올려요. 이 귀한 시간에 이딴 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게 살았어요. 첫 직장에서는 29살에 명예퇴직을 당했어요. 디자이너로 일했었는데 뭐 여러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 피곤한 성격 덕분인데 저는 디자이너잖아요. 디자이너였죠. 디자이너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게임을 할 때보다 눈이 더 아파요. 하루 종일 화면을 확대해야 되고 글씨를 바꿔야 되고 너무 다이나믹한 그래픽을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너무 안 좋은데 당시에는 다 LCD 모니터였었어요. 응답 속도라는 게 있어서 잔상이 생겨요.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삼성 모니터가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EMS라고 응답 속도가 굉장히 짧은 좋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달라고 기한을 올려가지고 올렸는데 대표님이 호출을 하신 거예요. 일개 사원을 갔더니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공학자인데 내가 장담컨대 너의 눈은 이 응답 속도를 구분할 수 없어. 삼성 모니터 됐고 삼보 컴퓨터 모니터 줄 테니까 이거 써. 라고 삼보 컴퓨터 모니터를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미술학도고 내 눈은 그 응답 속도를 구분할 수 있고 그게 당신과 나의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막 설득을 하면 싸우다 보니까 대표님 모니터가 삼성 건 거예요. 그래서 논쟁 끝에 제가 대표님 모니터를 가져오고 새로 발급받은 삼보 컴퓨터 모니터를 대표님 드렸어요.
그리고 그 첫 직장에서인데요. 당시에, 요즘은 모르겠어요. 당시에 많은 직장 남성들이 가진 이상한 회식 문화가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멀쩡한 눈동자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논하던 동료들끼리 밥을 먹고 술을 먹고 나면 갑자기 부장님이 어느 날 발정이 나면 다 같이 룸을 가든지 어느 업소를 가서 같은 공간에 다 같이 사정을 해요. 이거는 회식이 아니라 난교 파티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 제가 안 쓴 지 한 7년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단어를 쓰면 제가 생각난대요. 한 게 내가 아니잖아. 아무튼 한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네, 네. 그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첫날 그걸 깼어요. 그런 회식이 있던 첫날 제가 그걸 깼더니 다음부터는 그런 회식이 없어졌어요. 저만 초대를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왜 멀쩡한 사람들이, 제가 고민한 건 그거예요. 왜 멀쩡한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개인에게 가장 개인적인 부분, 나의 성생활을 부장님의 발전기에 맞춰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다녔어요. 왜 이렇게 됐지? 우리 문화가 왜 이러지? 그걸 한참을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어서 그 유명한 테드에서 그 강연을 하고 다녔어요. 제가 타투이스트라는 사람이 테드 강연을 한다니까 타투이스트 지망생들 타투 이야기 한다고 막 오신 거예요. 주제가 그랬어요. 사법부가 만들어준 문화가 주제였는데 진짜 얘기를 시작하면 진짜 주제는 뭐였냐면 박정희의 성생활과 나예요. 그거를 박근혜 정부 동안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했던 테드는 유튜브에 못 올라갔어요. 대신 내용이 타투보다 훨씬 자극적이니까 피드백이 되게 좋아서 JTBC 말하는 대로라는 프로에 섭외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공중파 진출하는구나 했는데 바로 폐지가 돼서 못하게 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명예퇴직을 당했어요. 저는 도인님 사시는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는데 꼭 우리 방송이 망쳤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네요. 제가 네, 면책이에요 오늘의, 이쯤 되면. 네. 오늘의 주제가 그거예요. 결론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그리고 무언가 익숙해지면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잖아요. 저희 피곤함이 익숙해지면서 더 자극적인 걸 찾다가 저는 그 알실에서 조성주라는 사람을 찾았어요. 최소한 전 자극이 필요할 땐 그 사람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조성조 소장님을 무작정 찾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찾아가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장한동 작업실에 앉아서 타투를 하면서 팟캐스트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 들었던 것 중에 청년 유니온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노동조합이 뭔지 알게 됐고 노동조합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 효용성을 알게 됐었어요. 찾아가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지금 만나러 가는 그 할실의 조성주라는 분이 청년 유니온을 만들었던 분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됐고요. 또 하나 알게 됐던 게 제가 한참 노회찬 의원을 좋아하던 시기, 나의 최애 의원이던 시기에 당대표 선거에서 노회찬 심상정 그만 뒤로 가고 내가 당대표 할 거야라고 출마 선언을 한 되게 버르장머리 없는 젊은 정치인이 있었는데 이름과 얼굴은 기억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기억을 했던 이유가 뭐야? 그래서 출마 선언문을 읽었는데 너무 당시에 논리정연했고 미래에 대한 스케치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제 능력에 반박은 못하겠고 그냥 으유 버릇없이 이러고 넘어갔는데 그분이 조성주 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명의 피곤한 사람이 한 사람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 피곤함의 소용돌이는 돌고 돌아서 이제 저를 휩쓸었고 지난 정의당 당대표 선거 때는 조성주 소장님의 유세차에 올라보는 걸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한테 그 하실 만큼 감사한 존재가 조성주 소장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제가 혹은 여러분이 방금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던 문제없던 한 사람이 휩쓸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피곤할 만큼 피곤한 사람들이고 기왕 피곤할 거 조금 더 잘 피곤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안에서 배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에 들어왔고 저와 같은 55명의 지회장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얻은 가장 큰 위로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덜 피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보다 피곤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3년 동안 타투유니온 지회장을 하고요. 이제는 사무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새 지회장님을 잘 보필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계속 피곤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처음으로 6월부터 시작하는 제 새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플랫폼 노동이 뭔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타투이스트들이 의외로 플랫폼 노동자에 해당이 됩니다. 인스타그램이 없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메타도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메타가 타투이스트들한테 돈을 내게 하려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타투이스트들을 AI나 알고리즘 따로 관리를 해요. 제 팔로우의 5%에서 10%만 제 게시물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 100분이 저를 팔로우하고 계시면 5분 정도가 제 글을 보고 나면 나머지 95분은 제 글을 못 보게끔 막아놔요. 그걸 메타가 하고 있어요. 한 직업군에게 주는 불공정한 행위죠. 물론 100%의 타투이스트를 다 그렇게 하면 타투이스트들이 아 인스타그램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까봐 특정 몇 명은 찝어가지고 더 버프를 줘요.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어라고. 이거는 전 세계 99.9%의 타투이스트를 동일하게 받고 있는 차별과 경제적 불공정 행위예요. 그래서 저는 피곤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거 못 보거든요. 6월 달에 미국 영주권을 신청을 합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했다라는 전력 덕분에 미국에서 이걸 굉장히 크게 쳐줘요. 그래서 스폰서 없이 제가 저를 스폰하고 저의 위대함을 증명하면 영주권이 나온답니다. 이게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이민 계획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노조만 만들면. 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메타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소송하고 수백억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서 팔자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타투이스트들이 사실 골방에 앉아서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똥멍청이들은 슬퍼하거나 인기가 없어졌다고 우울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에게 타투이스트들 중에도 되게 피곤한 녀석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피곤할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제 앞에 저보다 더 피곤하셨던 분들,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삶을 제가 지금 연결해서 살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인데요. 전태일 열사가 자기 몸에 불을 붙이기 전까지는 저희에게 일요일은 없었어요. 당시 방직공장의 노동자들이 한 달에 휴일과 관계없이 이틀을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자기 몸에 불 붙인 전태일 열사를 보면서 아 되게 힘들었을 거야, 되게 힘들었었나 봐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전태일 평전을 읽어보면요.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었고 계속 승진하고 월급이 오르고 있었고 젊은 나이에 재단사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전태일 열사가 읽을 줄도 모르는 한자를 공부하면서 노동법을 공부했던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라 옆에 있는 어린 여공들하고 이웃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청년 전태일은 자기 몸에 불을 붙였고 우리는 일요일을 얻었습니다. 노동자가 주일날 교회에 가게 되면서부터 한국 교회는 노동자들이 있는 11조로 지금처럼 성장했어요. 단지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니지만 저는 제 자녀들에게 한국에 있는 위인 중에 가장 예수를 닮은 사람이 전태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지금은 아내가 목사이기도 하고 제가 기독교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요. 아이들한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었어라고 가르쳐요. 기독교 사고가 아니죠. 세계관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피곤한 인간이 예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아직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더럽게 피곤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는 전태일 열사가 있었고 또 다른 노동운동을 하는 선배들과 동지들이 지금의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잘했든 못했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어느 방향이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희들처럼 피곤한 사람들하고 더럽게 욕심이 많은 두 부류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곤한 사람의 일원이 됐다는 것 같아서 된 것 같아서 자랑스럽고요. 그래서 그 아이실과 조성주 소장님에게 항상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피곤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600분, 700분 되나요? 이렇게 많이 계신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10년간 그 아이씨를 꾸준히 들으면서 좀 더 잘 피곤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운 것도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사람들인 여기 계신 유PD님하고 그 아이씨 팀에 감사를 표하고요. 만방에 이 피곤함을 잘 전염시킬 수 있기를 꿈꿉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희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 클럽 애증의 정치 클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애증의 정치 클럽의 벨빅 클럽장입니다. 네, 건조 에디터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여기 서 있는데 사실은 살짝 민망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첫 출연을 한 게 492회더라고요. 오늘이 500회 공개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직도 조금 견습생 같은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덜컥 서게 돼서 참 감개가 무량할 따름입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4분이에요. 2분, 2분. 그래서 참 알차게 채워야 될 텐데 벌써 한 30초가 지난 것 같네요. 네, 정치인들이... 음악 포함 1분 10초 지났어요. 네, 빨리 이렇게 정치인들이 시간 제한 토론회할 때 막 이렇게 빨리 얘기하잖아요. 시간 지났다고 마이크를 끄진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해보세요 어디. 네. 예전에 기성년 선수가 한 명언이 있죠. 네, 다들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 네. 그게 저희가 애증의 정치 클럽을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정치 뉴스가 너무나 어렵고 피곤하고 답답해서 저희가 직접 알기 쉬운 정치 뉴스 크리에이션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쩌다 UPD님의 눈에 띄어서 이런 초장수 팟캐스트에 출연하게 되었고요. 사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UMC 신규 앨범 나오면 CD를 직접 사서 들을 정도의 이제 UMC 팬이었는데요. 듣다 보면 이제 사장님이 굉장히 약간 악마의 웃음소리가 이제 자주 들리거든요. 그거를 실제로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성덕의 반열에 오른 느낌이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요. 원래 해외에 나가면 더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늘 그립고 한국의 이슈에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놓치지 않고 있었는데 특히 정치 뉴스가 참 어렵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제 꾸준히 따라가지 않으면 맥락을 알기도 너무 어렵고 또 정파적 보도들로 인해서 피로감도 쌓이고 계속 그러다 보면은 그것은 별로 알기 싫죠. 그리고 신경을 꺼버리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알고 싶은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정보만 편식하게 되고요. 특히 요즘과 같이 유튜브와 소셜미디어가 알아서 편식하게 해주는 환경에서는 그러기 딱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게 계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선거 음모론 그로 인한 어떤 의회 난입 사건 이런 것들이 제게 이제 경각심을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개는 물론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치 혐오와 편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준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도 아직 한국 상황은 그래도 미국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절대로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더욱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있는 귀한 동료를 만나게 되면서 이 문제를 애증의 정치 클럽이라는 미디어 스타트업의 형태로 풀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그 귀한 동료이고요. 네, 에디터 건조라고 합니다. 네, 이런 기회를 주심에 늘 클럽장님께 감사드리고 있고요. 여기가 제 첫 직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첫 방송에서도 유피니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시다시피 어리고요. 요즘 온 사회가 개념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공포의 Z세대입니다. 나이는 안 물어봤는데 엄청나게 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작 기자 지방생이었고 정치나 언론 정보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는 게 되게 많은데 그래서 궁금한 게 많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뭘 잘 뒤지는 걸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성 언론의 시스템 안에서도 물론 그 일을 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방식이 많이 달랐겠죠. 그리고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기성 정치의 뉴스만으로 의문을 해소할 수 없는 건 그 방식이 사람들과 진정으로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첫 직장을 이렇게 불안정한 스타트업으로 애정클로 들어왔고요. 네. 어떤 사실과 관행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는 생각조차 저는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믿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이런 저희의 철없기 그지없는 목표를 되게 진지하게 들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확신하지 못했던 어떤 가치를 저희 직접 발견해주셔서 기꺼이 청취자분들께 던져보게 해주시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제가 이렇게 실존하는 청취자분들을 마주할 수도 있게 됐고요. 그리고 기본에 충실한 정치 큐레이션이라고 저희를 정의해주신 것도 사실 UPD님이신데 앞으로 되도록 오랜 기간 동안 정치의 기본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 현실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에게 할애된 짧은 시간을 아직 저희와 낯을 가릴 여러분들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하는데 썼고요. 네, 애증의 정치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깨가 살짝 더 무거워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다음에 무대에 올라가실 분은 저희가 늘 본받고 싶어하는 분인데요. 균형 잡힌 시선으로 세심하게 통찰하시는 원거리 딜러이십니다. 전혜영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중장거리 필드 취재 전혜원 글. 전혜원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간지 시사인의 전혜원 기자입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지난 1년간 네. 전혜원한테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웃겨요. 네, 저는 전혜원 딜이라는 코너에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제 방송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듣다가 던져버린 분도 계실 텐데 네, 제가 팟빵이나 유튜브 같은 데 달린 댓글을 좀 보는 편이에요. 근데 그 댓글에 항상 나온 얘기가 아, 목소리가 너무 작다.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술 먹으면 목소리가 좀 커지긴 하는데요. 예. 그렇다고 술을 먹고 나올 수도 없고 예,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예, 제가 달력을 보니까 그 UPD님을 처음 뵀던 게 작년 5월 10일 오후 2시더라고요. 그 마포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처음 뵀었는데요. 아, 일단 굉장히 재벌 회장님 방 같은 그런 시티뷰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막 다리에 차들이 다니고 네. 그리고 이제 PD님 목소리가 진짜로 방송 때랑 똑같더라고요. 그 웃음소리가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전혜원 기자도 방송이랑 똑같죠? 죄송합니다. 네. 아, 원래 인간의 기억이 좀 미화되기 마련인데 그때 이제 제 기억에 PD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당신의 저널리즘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 아, 제 기자로서 최고의 칭찬이잖아요. 뭐, 그때 이후로 완전히 뭐 항복하는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알실은 저에게는 정말 전설의 팟캐스트입니다. 이제 제가 노동에 좀 관심이 있는데 그 임종린 지회장님이 이제 이 팟캐스트를 듣고 그 파리바게트 노조를 만드셨잖아요. 또 그분의 방송을 듣고 오세윤 지회장님이 네이버 노조를 만들었고요. 그게 또 IT 게임업계의 노조 바람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아까 나오셨던 유명 타투이스트 도희님이 스스로를 아 나도 노동자구나 라고 처음 깨달은 것도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였습니다. 물론 오늘 알고 보니 원래 피곤한 분이셨긴 한데 예. 아, 21세기의 조직화라는 게 이렇게도 이루어지는구나 굉장히 감동을 했었어요. 사실 세계적으로 노조 조직률 올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국 노조 조직률이 14%까지 올라간 데는 그 알실 지분이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쯤 되면 이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표창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알실을 주로 이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뛰면서 들었는데요. 사실 뛰지는 않고 걷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런 팟캐스트에 제가 처음 나온 게 작년 7월 14일 법인세의 존재감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다뤘던 게 그 택시, 노이사 부족 문제, 화물연대 파업, 노란봉투법 그리고 이제 사회적 참사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일본 아카시시 육교 압사사고를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연금개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올라온 챗GPT가 이제 챗GPT를 통해서 기술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하나같이 딱 들어도 명쾌한 답이 없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윤세민 에디터님이 제 코너에 대해서 누가 나쁜 놈이다 라고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는 방송이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되게 의도를 들킨 것 같아서 좀 기뻤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무도 공격하지 않는 그런 무색무취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코너명이 무려 전에 원딜인데요. 사실 코너명을 방송 올라온 거 보고 처음 알았어요. 원딜? 전에 원딜? 제가 게임을 안 해서 이제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찾아봤거든요. 크게 충격받았습니다. 예, 원거리 딜러의 줄임말로 이제 원거리 공격에 특화된 포지션을 말한다고 나무위키에 써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쁜 놈이라고 말하진 않는데 약간 원거리 공격을 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모두를 모두까기 인형처럼. 네. 그럼 무엇을 위한 공격인가? 예를 들어서 법인세 문제라면요.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늘릴 거라는 입장이 있다라고 소개를 한 다음에 근데 사실 그런 명제가 흔들린지는 좀 오래됐어라는 거를 이제 실제 감세 사례와 또 산업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한국의 법인세율 자체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세계적으로 막 미친 듯이 낮은 그런 것은 아니야. 오히려 한국이 가장 조금 걷고 있는 세금은 우리가 평소에 내는 그 근로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사실 별로 반가운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금개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대로라면 이제 미래세대, 여기 미래세대분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래세대 연금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오른다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재벌 대기업이 다 내게 하면 되지 않아? 이제 이렇게 입장이 있다고 일단 소개를 합니다. 근데 좋아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 현 세대가 과연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렇게 낙관할 근거가 있는가라고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연금을 그래 좋아 보험료 더 내는 거 오케이인데 대신 우리 연금도 더 많이 받아야 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하려면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데 소득세율을 올리려면. 근데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는 그 계층은 실질적으로 누구인가? 라고 한 번 더 꼬아서 물어보는 거죠. 제가 좀 꼬인 사람이어서. 네, 저의 방송은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제 세금과 연금 혹은 노동이라는 주제에서 한국 사회 진보가 항상 재벌 대기업 혹은 정부, 국가에 먼저 책임을 물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가 재정을 쓰는데도 한도가 있고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 고령화, 저성장 시대에는요. 그런 관념이 너무 진보에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은 한국에는 대기업만 있는 것은 아닌데 그들이 마치 모든 세금을 내고 정규직화를 다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이 과연 사회 전체적으로 작동 가능한 대안인가? 혹은 뭐 세대의 갈등에 대해서 항상 어떤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프레임을 짠다고 하는데 실제로 젊은 세대가 지금 마주한 노동시장이나 연금의 상황은 상당히 예전보다 엄혹한 건 분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진보가 좀 더 터놓고 많이 얘기해야 된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원딜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공격하느냐라고 하면은 어쩌면 우리 자신이라고 답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시민이 되길 바라는 우리 자신이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자기 공격을 하는 거죠. 예, 저는 한국 사회에서 특히 노동이란 주제가 그저 신성한 것이고 짠하고 불쌍한 무엇이라고 소비되는 게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예전부터. 황정은 소설가가 그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내 동거인은 노동이 신성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일단 의심하고 본다. 노동이 신성한가? 노동은 일단 비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약한 노동자들에 대해 사건이 터지면 그때마다 분노를 해요. 막 경비원에 분노하고 분노하는데 실제로 그들한테 정당한 몫이 돌아가게 하려면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 임금이라는 걸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 같은 그런 사회 안전망에 저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우리가 넣을 건가 말 건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보험료 인상 감당할 수 있는가? 사실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 저 멀리 어디 떨어져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당장 우리 회사에서 마주치는 계약직, 하청, 프리랜서 혹은 내가 배달음식 잠깐 시켜 먹을 때 잠깐 스치는 그 라이더와의 관계 속에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월 떼인다라고 표현하는 그 세금과 보험료의 문제입니다. 일상에서 살아 숨쉬는 매우 예민한 갈등입니다. 최근에 영화 다음 소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인상 깊게 봤는데요.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기업과 학교를 단죄하는 것만으로는 바꾸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결국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성벽 안 일자리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현장 실습생이든 성인이든. 나아가서는 그 기업들이 그 현장 실습생의 교육에 실제로 기꺼이 투자할 유인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런 거는 단순히 감독과 처벌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이라는 주제가 더 이상 어떤 작업복을 입은 누군가 외따로 떨어져 있는 추상화된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너와 내가 뭘 얼마나 더 부담할 수 있는지 논쟁해야 되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완전 진지해졌네.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기자인데 뭐 저렇게 자기 주장이 강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기자들은 팩트만 말해야 되지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흔히 듣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를 첫 문장으로 쓰고 어떤 사실은 쓰고 어떤 사실은 안 쓰는지 누구를 인용하고 안 하는지에 따라서 이미 기자의 관점, 매체의 관점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정직한 태도는 주장이 분명히 있으면서도 그걸 마치 객관적인 팩트인 것처럼 하거나 뭐 전문가의 권위에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고서 검증을 받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레기라는 정말 아픈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 사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기입니다. 일단은 대립하는 이해관계자를 만나죠.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제가 사람 눈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인터뷰가 서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인터뷰가 되진 않습니다. 솔직히 인터뷰가 되는 제가 인프피거든요. MBTI 그 이유 때문은 아닐 거예요. 네, 네 MBTI 뭐 좋아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인터뷰를 해서 네 각각에게 반대편은 이렇게 말하던데 너의 반론은 뭐야?라고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제가 인천공항 정규직과 반대 때도 인천공항 정규직 노조위원장하고 거의 한 시간 넘게 싸웠어요. 아마 그쪽도 굉장히 제가 지독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두 입장을 다 이해한 다음에 약간 정반합이라고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좀 더 정의롭지 않아? 좀 더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나름대로는 제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양비양신론이라는 게 저는 비겁할 때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에 담아두는 문구가 있습니다.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PPT 잘 못 만드는데 요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독자, 시청자들은 선과 악 사이의 중간에 존재하는 회색 영역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선악의 이분법적 단순화는 독자, 시청자의 능력을 무시하는 난폭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미래의 저널리스트에게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기자들이 선악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치유하려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예, 굉장히 거창하죠, 사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시면 어떤 식으로도 우리 직업들이 세상과 연결을 짓고 있어요. 네, 미디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저는 그 알씨의 제작진도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치유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알기 싫지만 알아야 된다라고 사실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이 팬덤과 음모론이 난무하는 시대에 알고리즘과 확증 편향의 시대에 시민들이 서로에게서 배우기를 거부하는 이 시대에 그래도 세상을 치유하기라는 저널리즘의 제일 원칙을 그 알실이 지켜왔기 때문에 네, 그 알실이라는 방송이 10년 넘게 살아남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빨리.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요즘 어디 가면 기자님 그 아저씨 잘 듣고 있어요 이런 말 자주 듣습니다.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뭐 청취자분들이 법조계에도 계시고요, 출판계에도 계시고 곳곳에서 암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암약을. 네, 최근에 제가 나무위키라는 곳에서 그 아저씨를 찾아가지고 그거 자주 쓰시나 봐요? 아, 이상하네. 아, 그러면 안 되네. 아무튼 예, 좋은 정보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거기 보니까 인프피라서 자주 가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누가 제 코너를 업데이트 해주셨어요. 아, 누가 쓰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감사합니다. 네, 물론 이제 듣는 매체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저 같은 종이 잡지 기자한테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목소리의 문제는 아닌 것이 그 제가 그 네티즌님이 나온 옴진리교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목소리가 크지 않은데도 너무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아, 이거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구나.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자신이 없긴 한데 그래도 UMC님 그러시더라고요. 말과 글은 결국 하나다. 와,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글 쓰기 귀찮으면 말로 때워도 된다는 뜻입니다. 아, 예, 훌륭한 또 분리를. 그래서 가끔 녹음 끝나면 이제 제작진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아, 듣는 매체에서 이 이슈를 이렇게 깊이 다룬 매체가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럼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혼자서. 네, 그래서 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고 하는데 네, 이렇게 듣는 매체의 가능성을 믿으면서 누가 나쁜 놈인지 명쾌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이 더 좋게 되도록, 네, 좋게 되도록 만드는 길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전혜원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였고요. 여기서 10분 뒤에 청취자 여러분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